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기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고 어린이들의 소리가 있으니까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인댁에서 왜 이렇게 빨개냐 이렇게 문의가 와서 한번 와봤는데 이게 개발선이냐가 빨개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부족하게 할 때에도 약간 보라색으로 가면서 심하면 더 이거보다 빨개지고요. 아주 빨개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농장에서 올 때는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오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왜냐면 거기서는 이렇게 안 하고 다 조절을 하고 그런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 늦가을, 가을에서 늦가을이 접어져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우리가 그 단풍들이 다 그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단풍이 드는 이유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온도가 자꾸 떨어지면 색깔이 변합니다. 좀 보라색으로 좀 변했다가 다시 또 이제 더 붉고 그렇다고 아직 붉은색은 아니지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지금도 많이 좀 붉은색으로 왔거든요. 극히 정상이에요. 그 여기는 이제 남서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햇빛이 하루에 6시간 이상은 봐야 되는데 앞에 또 어린이집 건물이 있어서 그늘이 좀 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좀 뭐 5시 정도인데도 좀 그늘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는 요즘 아침 기온이 10에서 15도 정도 됐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 저온 처리가 되죠. 물론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개발선이장은. 그래서 저온 처리도 자연스럽게 되고 차광도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고 다 이렇게 베란다는 또 벽돌로 그 차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빛이 뭐 밤에는 물론 도시라도 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일 처리할 때 밤의 길이가 뭐 14시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꽃이 굉장히 많이 열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처리라든지 저온 처리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이 그래서 굉장한 거고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강한 햇빛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강한 햇빛은 뭐 직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보통 조도가 그 정도 되면은 뭐 한 5만 룩스 정도 되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순따기를 안 했어요. 순따기는 안 하고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목질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보통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매디씩 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됐으니까 한 4년, 길면 5년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순따기를 안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수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기거든요. 새순을. 근데 이제 안 따면은 이렇게 이제 꽃이 여기서 원래 땄으면은 여기서 뭐 3개, 4개, 5개, 뭐 농장만큼은 안 돼도 그래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3개, 4개까지도 생기고 3개는 생기는데 안 따고 이렇게 생기면 이게 하나. 많으면 이렇게 두 개. 그죠?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여기도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요런 경우는 두 개가 생겼네? 요것도 하나인가? 두 개. 요 정도밖에 안 생기죠. 왜냐면 새순을 안 따면은 꽃이 잘 안 나오는 대신에 키가 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가 클 필요가 없으면 요 새순을 따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따시기가 지났죠, 이제. 지금 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 말씀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도 햇빛이 잘 드는 집은 다 잘 됩니다. 뭐든지 꼭 노지 아니더라도 웬만큼 요즘에는 잘 되고요. 오히려 확장형 같은 경우가 이제 저온 처리가 좀 불안하고 또 차광 관계도 그래서 단일 처리도 좀 불편하죠. 왜냐면 거실하고 한 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문가들은 별도로 그쪽에 커튼을 달아서 온도 편차도 주고 차광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 유튜버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그 고도의 또 테크닉도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형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은데 단일 처리라든지 우리가 저온 처리하는 것들 뭐 수국이나 뭐 가랑코에 이런 종류들은 좀 불리하고요. 그럴 때는 베란다가 훨씬 낫죠.
발코니 있는 게 훨씬 낫고, 그래도 호불호가 갈리고 장단점이 다 있으면서 막장형은 그냥 꽃이 뭐 그런 뭐에 상관없이 피는 충일식물이나 장일식물 이런 거를 키우시는 게 좀 편하고, 단일 처리가 돼야 되는 식물들은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지금 색깔이 많이 변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탱글탱글해야 돼요. 이제 그 전에 보통 이렇게 화분화, 꽃눈분화로 화분화라고, 그거는 이제 꽃눈이 꽃망울이 맺히는 거를 꽃눈분화 화분화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 물을 말려야 돼요. 근데 여기는 며칠 전에 주셨다고 해서 많이 말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촉촉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는 물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꽃망울이 커져서 꽃봉오리가 되고 그게 꽃이 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을 말릴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밖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습도가 오늘은 45%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빨리 주셔야죠. 통상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통 가을에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한 번씩 흠뻑흠뻑 주셔야 되고요. 이제 겨울 같은 건 뭐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 관계만 좀 잘 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물 잘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그때도 물 잘 주셔야 되고, 또 온도 유지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10도씨 이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부는 10월 하순경에 넣어야 되고, 중부는 뭐 한 20일 전후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경북 북부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넣어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뭐 8도, 7도까지 오늘 아침에 떨어졌고, 다음 주에는 초반에 뭐 10도 이하로 떨어진 지역이 많고, 막 5도까지 떨어져서 설이나 또 얼음 피해가 있다고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